오늘날의 사마세계 남산아부즈 해동아대일은 대한민국이다. 해운아 다녀는 신축년이요 달의 월색은 2월 상달입니다. 갑오생의 공주방서 채시가족 노시명당 우리 을축생의 날 노시 부인 신이 궁금하고 조상이 궁금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람만장하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금전으로 손실을 보고 가정에 풍화 바람이 들고 일신으로 고력지는 게 다 신 때문으로 알고 있다. 왜 다 신 탓이야? 점집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살며 잘 살까 물어보러 가면 다 신을 받으라 한다.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네가 10년 넘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다 내 탓은 없고 신 탓이지. 그게 화가 난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인간도 자기가 노력을 하며 옆집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성실히 살다 보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다는 말도 있는데 너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신이 신바람이 불어서 다 이렇게 깨졌을까? 어떻게 살다 보니 네가 칠성줄은 세고 신기는 있고 제자는 맞다 보니 물어로는 가는데 어떻게 그게 다 스님이 봤을 때 너는 현재 모든 게 신을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가정도 깨지고 아이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업도 안정이 안 되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없잖아 그때 있었어. 그래서 스님 묻는 말이 너는 열심히 살고 너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뭐 하나 하려 해도 여기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랑 이게 안 맞나? 저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일 그만두게 되고 뭐 해도 끈기 있게 못하고 계속 그냥 중간에 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또 노력은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신이 왔어 누가 오든 니가 불리러 가자 하면 그때는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까지 해야지. 모든 일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악물고 살지 않으면 신도 니를 안 돕고 오늘 이곳을 해도 네가 어떤 판단이 나든 어떤 길로 가든 네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내 싫은 건 하기 싫고 내 좋은 것만 하고 싶은 세상이 어딨어. 욕도 들어먹고 치박히기도 하고 맞잖아. 그러면서 견디고 단단해지는 거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네 인생에 이때까지 핑계밖에 더 있어? 화가 나는 거야. 구설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신랑하고 못 살게 된 것도 신랑 탓이네, 온전히. 그치? 오늘은 구설해서 조상도 청하고 신도 청하는 것 맞지만 너도 반성 많이 해야 돼.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스님이 아무리 좋은 신을 내려줘도 너는 그거 유지하기 힘들고 아무리 좋은 집에 데리고 가서 삐까뻔쩍하게 차려놔줘도 그거 유지 못해. 너한테 돈을 안 줬니? 직업을 안 줬니? 가정을 안 줬니? 아들을 안 줬나? 딸을 안 줬나? 네가 못 지킨 건 너야. 근데 신이 왔다고 네가 지킬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죽게 하면 살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도 별 덕이 없고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제자를 하고 안 하고는 후자 문제야. 오늘 구설해서 신령님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고 너희 가정은 이렇게 살아라 판단이 나면 죽기 살기 아니로 네가 덤비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도. 알았지? 오늘은 그래서 채시가정 노시명당 우리 열측생이라는 노시 부인 이 정성 드릴 적에 너도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최대한 지금은 잠시 철 없을 때 대주 만나가지고 아이는 저래 낫다나 못 지키고 있으니 그것도 미안하고 그때 어떤 판단을 했든 후회도 많이 해보고 현재는 이렇게 다 깨지곤 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다. 정말 그게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신령님에 의해서 네가 그렇다면 오늘 그 길문 열어달라고 비는 날이고 조상이 바람을 불어서 그렇다면 열어주고 너의 사주팔자에 살들이 끼어서 그렇다면 벗겨주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조상도 너를 돕고 신을 너를 도와. 알았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가정 명당에 예. 길문 열어달라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갑시다. 예. 이가정 노시 명당, 이가정 명당 부정 영자 먼저 걷자 하니 예. 조상 왕래 영실 부정, 조상이 왕래하는 윤씨 가정에 어차피 오늘 윤씨 집 구순 아니지만 니를 닦아주려고 하니 첫 번째 결혼했던 윤씨 집에서 많이 빌고 많이 공들였던 할머니가 예. 너를 용서 안 한다. 어느 가정을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식 버리고 관녀는 내가 용서를 못 한다. 그 할머니, 할머니 말이 틀렸니? 어? 뭐 신랑이 니를 뚝까 폐기를 했어. 뭐 돈을 안 줬어. 니도 서러움이 있었으니까 나갔겠지. 이유 없이 나갔겠어? 그지? 살기만 살았어. 그래, 니는 니 살자고 나가고. 그럼 새끼는? 독한년. 오늘날에 내가 오고 가고 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요. 내가 이렇게 자꾸 얘한테 바람을 넣고 예. 응? 네 보고 독하다. 어? 이기적이다. 응? 네 혼자 살자고 갔냐? 어? 소식 한번 안 전하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애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궁금하디? 그래, 할머니가 니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이 마음에 꽁하게 만들고 니는 그때부터 대주도 만났지만 신이라는 걸 자꾸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이때부터 니가 점을 보러 다닌 거지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빌었던 할머니고 무당했던 할미야. 그래서 니를 흔들어 제꼈어. 원래 네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자꾸 흔드니까 네가 어디 점 보러 가면 내가 이렇게 다 앞을 서서 네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 언니 신 얘기밖에 안 한다. 응. 이 아이가 점을 보면 언니 신 얘기. 응. 가는 곳곳마다 신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 잡으려고 왔다. 내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이 상해서 안 풀리는데 네가 채씨가 살겠니? 박씨 집을 만난들 살겠니? 그래도 네가 몰랐다 하고 잘못했지? 많이 섭섭했다 그때는. 많이 도와주려고 할머니가 애도 써보고 대주 바람도 잡아보려고 하고 한 번쯤 그렇게 바람을 주면 네가 알아줄까 기다리기로 했는데 너는 너가 미치겠다고 네가 죽을 것 같다고 간다 온다 소식도 없이 가버리니 사라지곤 하니 우리 집 구석도 뒤집힌 격이고 그랬던 거 오늘 부정 끝에 내가 이렇게 잠시 말명으로 잡혀들고 따라 들었던 거 오늘 걷어주고 이 아이한테 바람을 넣었던 거는 내가 넣었던 거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라. 어디에 있든 너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그 바람 걷어가신다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고 갑시다. 싫은데 죽자. 목매고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까? 여자 청춘 연가 사고로 갔는지 자살했는지. 친구 중에 있어요. 그래 따고 왔다. 가자. 차에 받쳐 죽을까?
그럼 내가 죽어도 애들은 먹고 살게 있을까? 아니냐? 돈이라도 생기면 내 죽고 나면 뭐라도 있으면 쟤네들 남겨주고 예. 죽어버릴까? 고민 계속하게 만들고 하루에도 12번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사는 생각보다 죽는 생각이 더 많아. 어떻게 해서 죽을까? 약도 먹어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3일에 한 번씩 병원 실려 가게끔 이렇게 하면 표적 주면 알아줄까? 저 애들은 어떡하고 살 거지? 살 거지? 그래도 나한테 제일 고마운 친구고 나도 부모 형제 다 있어도 말할 데 없었는데 너랑 내랑 힘들 때 견디고 살았잖아. 아니야? 의지하고 살았잖아. 오늘은 이렇게 내가 너 뒤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준 거 오늘은 닦아가고 또 한 번 보내주신다니 길 열어갈 테니까 너는 내 몫까지 살아. 열심히 약속하지?